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신기한 걸 봤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는 자들.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걸 모를까요? 참 재밌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다 보니까 우리가 종자 계량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종자 계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한 열매, 씨앗 가지고는 경쟁 상대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더 좋은 품종, 더 좋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주고 계속해서 그 씨앗을 사야 되는 그런 결과가 현재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죠, 겨울. 이제 가을은 지났습니다. 겨울. 춥죠? 이젠 춥습니다. 자, 낙엽이 이미 졌고요. 덕유산. 덕유산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덕유산에 눈이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추운 줄 알겠죠? 현재 저녁 9시 28분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8분인데 영하 3도입니다. 3도는 넘어섰고 영하 4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 3.5도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이 세상은 이제 고요해질 때가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이 장수 농약 사과는 이파리가 새파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어찌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닥에 보면 풀약을 얼마나 해야 됐는지, 풀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과나무가 없는 가운데에는 풀이 많죠. 지금 사과 이파리가 이렇게 새파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동네입니다. 이 장수는 농약 아니면 사과 농사를 질수 없는 곳이라는 게 이런 걸 보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금방 보신 사과나무와 지금 같은 종의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야들은 뭔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는 사과나무가 없는데 좀 전에 것은 사과나무의 이파리가 아직 새파랗습니다. 신기한 동네입니다. 이 장수 사과 진짜 신기한 동네입니다. 현재 자연이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렵수, 침엽수 두 분류로 구분이 가죠. 근데 침엽수는 이파리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가 침엽수라고 하죠. 소나무는 침엽수가 있습니다. 이파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잎이 넓적한 화렵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파리가 다 발라 죽었습니다. 이게 자연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이놈의 장수 사과는 아직도 이파리가 새파래요. 정말 신기한 동네라는 거지. 이 장수 사과
도대체 얘네들은 뭔 짓거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나뭇잎이 다쳤어요. 굉장히 날이 춥고 지금 싸늘합니다. 저녁이면 영하권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나무에 이파리가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장수사과는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아직도 사과나무에 이파리가 생생할까요? 더 웃긴 건요, 이 이파리를 이제 따기 위해서 또 약을 친다는 겁니다. 재밌죠? 영상 잘 보셨는가요? 어찌해서 이 겨울에 침엽수, 침엽수, 우리가 주로 소나무를 의미하죠? 소나무. 침엽수는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소나무나 또는 화렵수 중에 사철나무 이런 것들은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겨울에도 잎사귀를 달고 있다 이 얘기죠. 이 추운 겨울, 북방의 수의 기운, 북방의 수의 기운, 숫자로는 16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계절에 그래도 이파리가 달려 있는 건 침엽수 중에 대표적인 게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화렵수 중에 사철나무. 뭐 침엽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삐죽삐죽하다는 얘기고요. 화렵수라는 건 이렇게 이파리가 넓적하다 뭐 이거죠 뭐.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이놈의 장수사과는 아직도 이파리를 달고 있어요.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죠. 이미 떨어져서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잎사귀가 아직도 새파랗습니다. 신기하죠. 자연의 이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잎사귀가 아직까지도 새파란이 달려있죠? 신기합니다. 이 장수사과가 진짜 하는 짓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섭습니다. 잎사귀 안 떨어지죠? 봄에는 사과꽃이 피었을 때 세빈살포하죠. 고독성 농약 세빈살포하잖아요. 자, 봄 제 영상을 보시면 알죠. 4월 약 25일부터 5월 5일 이때가 사과꽃이 피어있을 때입니다. 이때 세빈 살포하죠. 고독성 살충제입니다. 고독성 살충제. 이게 약 40일을 넘게 갑니다. 이런 살충제를 사과 꽃이 피었을 때 꽃떨이로 사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겠다 이거죠. 자연의 생태계 파괴입니다 이거. 제 벌이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세빈 때문에. 이게 장수사과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장수사과가 하는 짓거리. 근데 하나 더 생겼죠. 꽃이 피기 전에 그 오그라드는 병이 뭐죠? 오그라들다.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하던데요? 사과꽃이 피기 전에 또 살충제를 또 합니다. 이미 사과꽃이 피기도 전부터. 어디서 당했죠? 이태원 벌쟁이가 당했죠? 그건 세빈 아닙니다. 그건 세빈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성냥 촉진제. 세이비넷에서 시작해서 성냥 촉진제. 그래서 장수사과가 이만해요. 이만해. 대갈통만 합니다. 제 대갈통만 해요. 거짓말 좀 못해서 제 대갈통만 합니다. 성장 촉진제 넣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착색제. 착색제. 사과를 빨그렇게 만드는 착색제.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착색제. 작년, 재작년,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착색제 퍼다 부었죠. 왜? 일조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빨갛게 익힙니다. 이 착색제가 빨간색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또 뭐래요? 낙엽 떨구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낙엽을 떨구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아이고, 이제 하도 그랬으니까. 너무 약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뭔지를 모르겠어요. 낙엽 떨구는 약, 성장 촉진제, 착색제. 제가 모르는 거 태반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그게 바로 장수 사과다, 이 말입니다. 장수 사과가 이런 짓을 해요. 애들이 지나가든가 말든가. 제 영상에 올라와 있죠? 차가 지나가든가 말든가. 무조건 뿌려댑니다. 장수 사과가 이러한 짓거리를 합니다. 봄에 쇠빈을 뿌려서 꿀벌이 싸그리 죽여버리는. 성장 촉진제 집어넣고 사람 머리통만하게 키워놓죠? 또 비와서 일조량이 안 되면 착색제 열나게 뿌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낙엽 떨구는 약을 또 해요. 뭐 수도 없이 많은데요. 진짜 제가 위험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것들. 이런 게 장수사과입니다. 장수사과. 그래서 장수사과를 뭐라고 그래요? 약사과. 앞에 농자를 빼고. 원래 농약사과인데 농자를 빼고 약사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카톡이라는 것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보이시는가요? 장수사과는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독특하여 현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사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개뿔 뜯어 몽소리 하고 있네. 중요한 것은 산간 고랭지 장수 지역은 공해가 없고, 공해가 없기는 개뿔이 없어요. 병충해 발생이 적어. 병충해가 적게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농약을 뿌려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농약 살포가 월등하게 적은 편이라고 해요. 적은 편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농사 짓는 놈이 아니다, 이 얘기죠? 이 글을 쓴 놈은 농사 짓는 놈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지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글을 단다, 이거죠.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에 불법 살포입니다. 수없이 많은 농약을 해요. 몇 번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세팅 값이 있어요. 뭐, 사과조합에서 나오는 거죠? 사과조합.
이 약세팅 값이 1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이 틀립니다. 결국은 뭐냐?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4번이죠? 그냥 기본 세팅 값이 14번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여기 없는 겁니다. 세빈. 고독성 살충제죠? 세빈 들어갑니다. 착색제 들어가죠? 여기 사과조합에서는 착색제 넣으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착색제 들어가죠? 여기 성장 촉진제 없습니다. 성장 촉진제 들어가죠? 나뭇잎 떨구는 거, 노화 현상 일으키는. 이걸 뭐라고 하던데, 아. 노화 현상 일으키는요? 약재가 또 들어갑니다. 다 불법이에요. 노화 현상을 일으켜서 나뭇잎을 떨군다는 거죠. 그리고 또뭐 있죠? 뭐 탄저병약은요? 이건 장난입니다, 장난. 이거는 비 오기 전한 번, 비 오고 나서 한 번, 그럼 두 번이죠. 그러니까 비한번올 때마다 곱하기 2를 하면 맞습니다. 그럼 장수근의 비가 몇번 올까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기본 세팅값 14번에, 15, 16, 17, 18. 아, 또 있는데. 아니죠. 이 14번이 아니죠.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24회죠. 24회에 여기다 플러스 6인가를 해야 돼요. 불법 약 살포하는 게.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네, 다두 개가 또 있는데. 그냥 제가 아는 것만요. 그럼 30번이죠. 여기다 비, 탄저병약, 비한번올 때마다, 비, 오늘 비 온다 그러면, 내일 비 온다 그러면 오늘 약을 1회 살포합니다. 비가 내일 그쳤다 그럼 또 1회 살포해요. 그럼 곱하기 2죠. 두 번이니까. 비한번올 때마다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두 번씩 추가된다 이 말이죠. 그럼 기본 세팅값 30번에 여기서 계속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비한번올 때마다. 몇 회겠어요? 장수근에 비가 6번 오면요. 6, 20이 12번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오리지널 농약으로 길러진 사과가 바로 장수 사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집불이나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것이 이런 글을 썼다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서울 간 놈하고 안간 놈하고 싸우면 서울 안간 놈이 이긴답니다. 근데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잖아요. 월등하게, 농약 살포가 월등하게 적은 편이라고 해요. 제가 내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약 살포가 월등하게 적은지. 집불도 모르는 것들이 헛소리 삑삑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제가 이 장수 농약 사과 방송을 하니까 저한테, 자, 아, 장수 사과는 친환경인데 왜 그러시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 설명해 주다가요. 아, 그럴 리가 없대요. 그러면 제가 장수 농약 사과 약 살포하는 거 보내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것들이 장수 사과에서 태클을 안 거네요. 아이씨. 태클을 걸어야 다음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저 그거 좋아합니다. 태클 한번 걸 때마다 영상 하나씩. 아, 이것들 개소리예요. 뭐 같이 사는 세상에 같이 살아야지. 왜 혼자만 살려고 하냐 그러죠. 제가 장수 농약 사과예요. 장수 농약 사과에 당한 거, 농약으로 당한 거. 벌이 싸그리 죽었다 이 얘기죠.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입니다. 이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벌을 키웠어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가 당한 건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류를 제가 작성해 줬거든요. 제가 그 서류를 작성해 줬어요. 군청에 민원 넣는 거, 신문고에 민원 넣는 거, 전라도청에 민원 넣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싹 알고 있어요. 근데 2016년부터
제가 직접 벌을 키우게 됐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음주운전에 무면허인 놈한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장수 경찰서도 골 때리죠. 이 새끼 아직도 못 잡았어요.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올해 20년이죠. 한번 박살이 나면 약 5천에서 8천만 원이 깨집니다. 한번 작살나면 벌이. 이 짓을 16, 17, 18, 19, 20, 5년 동안 한번 당해보세요. 진짜 빈손됩니다, 빈손. 이런 장수 농약 사과를 알려주면 저한테 역으로 오히려 거꾸로 따지고 들어요.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수 농약 사과인들보다 제가 장수 농약 사과가 농약 치는 것들을 더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쫓아다녀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방 영상 보신 것처럼요.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이 영상이 2020년 12월 3일에 찍은 영상이에요. 앞에 그 사과나무에 이파리가 달린 게 12월 3일에 찍은 거,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영상 두개 보여드렸죠? 하나는 사과나무 잎사귀가 겁나게 달린 거, 하나는 나무만 달려 있는 거.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자연이 키운 사과래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자연이 키우긴,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재밌어요. 자연이 키운 사과랍니다. 자연이. 자연이 키운 사과래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농약이 키운 사과죠, 농약이. 농약이 키운 사과. 농약이 키운 사과, 장수 사과입니다. 농약이, 오리지널 농약이 키운 사과가 장수 사과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올해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해서 나뭇잎이 아직도 달려있지? 순간적으로.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파리가 새파래요. 이 나뭇잎을 떨구는 약을 며칠 전에 해서 또 양봉과 하나가 벌 작살났죠. 재밌습니다. 세상에 이치를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이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 세상에 이치를 거스리는 자들. 이게 바로 장수 사과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장수 사과. 색깔이 안 나면 색깔 입히고, 사과가 작으면 크게 만들고. 그렇죠? 지네들한테 그게 기술이겠죠. 전부 다 농약 가고 하는 거지만. 사과 주변에 나뭇잎 떨굴라고 노화촉진제 뿌려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게 장수사과입니다. 무서운 농약사과입니다. 무서운. 재미없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장수 농약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지, 벌 키우는 걸 알려주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여 뭔가를 기대하신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별볼일 없거든요. 뭐 제가 별볼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 바쁘신 분들, 왜냐면 저는 계속 장수 농약사과 얘기만 해요. 장수 농약사과 이 얘기만 해요. 왜? 제 유튜브는 장수 농약사과를 우리나라 전국에 알리는 겁니다. 그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말 빼면 뭐제 유튜브는 시체지요, 뭐. 그래서 바쁘신 분들, 혹여 뭔가 기대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붙어 있어봐야 이 영상 보고 있어봐야 뭐 좋은 거안 나오거든. 진짜 무서운 사과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 48에 32 32살 남자 47에 28 28살 농약 사과 조심하시라고. 그 이유 설명했죠? 여자 32살 남자 28살이 왜 장수 농약 사과, 농약을 살포한 사과 왜 조심해야 되는지. 모든 곤충을 싸그리 죽이는 세빈을 치는 게 장수 농약 사과입니다. 근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씨를 말리는 사과죠, 완전히. 곤충이 씨를 말리는 사과예요. 곤충도 인간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곤충이 죽는다 이거죠.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게 장수 사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요즘 안 좋아서. 여왕 한번 보고 갈까요? 꿀벌의 여왕. 여왕이요, 가장 좋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봄벌 때입니다, 봄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왕은 봄벌 때 만들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여왕은 봄벌 때 만들어라. 김제 노장이 노장께서 말씀하셨죠? 김제 노장 박병한입니다. 박병한님께서 말씀하셨죠? 7, 8월의 여왕은 안 좋다라고 얘기했죠. 김제 노장인 박병한님이 7, 8월의 여왕은 안 좋다. 그 노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왕은 봄벌 때 만들어라. 이게 가장 좋습니다. 봄벌 때는 우리가 목기라 그러죠. 목기 봄벌 때 목기입니다. 갑목자 쓰죠. 가운데 중자네. 이 갑자가요, 질주 본능입니다. 질주 본능. 애들과 같은 성정이다 이 얘기죠. 이 갑목자가. 근데 목기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숯벌 생산도 굉장히 많죠. 봄벌 때 숯벌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질주 본능의 기운이 바로 목기거든요. 근데 이 목기가 봄벌 때 있다는 얘기죠. 봄벌 때. 그래서 숯벌도 굉장히 많고 벌들도 분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봉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죠. 아까시꽃이 피기 직전에 분봉을 합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네들은 아까시 꽃이 곧 피리는 걸 안다 이 얘기죠. 그게 이치입니다. 그게 인간은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아곧 있으면 아까시 꽃이 피겠구나 하지만 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치입니다. 벌들은 그냥 압니다. 그래서 여왕은 봄벌 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벌을 언제 사러 가죠? 봄에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죠?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35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봄볼 때는 벌이 비싸다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자가 봄볼 때 이 가격 주고 사면 의미 있나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라고 하죠? 밤굴이 끝난 후에. 자, 밤굴이 끝난 후에 뭘 하죠? 밤굴이 끝나면 분봉을 합니다. 그죠? 밤굴이 끝나고서 분봉을 해요. 그럼 언제예요? 6월 말이나 7, 8월이라는 얘기죠. 7, 8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7, 8월의 여왕은 정신 너갱이 나간 여왕이다. 이 얘기죠. 정신 너갱이 나간 여왕이 7, 8월의 여왕입니다. 근데 분봉된 벌을 사러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게 신왕입니다. 그래서 아, 난 요 가격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얘기하라고 했죠. 아이고, 이거 아저씨 키우세요. 나는 구왕 주세요. 그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구왕은 한 해를 지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7, 8월에 생산한 여왕은요, 사라집니다. 좋은 여왕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벌 파는 사람들이. 아, 이게 신왕이라고. 인자 막 만들었다고. 7, 8월에 분봉 내면서. 쥐약입니다, 이거. 신왕이 아니라 너갱이 빠진 여왕이다 이 얘기죠. 너갱이. 미친 여왕이다 이 얘기예요. 미친 여왕. 근데 이 신왕이라고 비싼 돈 주고 사옵니다. 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이거 신왕이에요. 내가 아카시 꿀 뜨고 나서 방꿀 뜨고 나서 만든 신왕입니다. 그러면 아, 이거 아저씨 키우세요. 그러고 주고 구왕 주세요. 그러고 구왕 가져오라 이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왕이랑은 작년 왕을 말하는 거죠. 뭐 2년 된 왕도 있겠고 1년을 지난 왕도 있겠죠. 그러나 7, 8월에 생산된 이 너갱이 빠진 여왕보다는 구왕 2년, 3년 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봄벌 때 여왕 맞는 거하고 7, 8월에 여왕 맞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또 하나 뭐 있죠? 초보자가 잘 따라하는 짓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왕의 날개를 왜 자르죠? 분봉이죠? 여왕의 날개를 자릅니다. 신왕을 자르는가요? 신왕 안 잘라요. 구왕을 자르죠. 자, 구왕이 날개를 자르는 건 구왕입니다. 구왕이 3년 정도 되면요. 3년 정도 되면 교미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구왕이 3년 정도 되면 교미를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숯벌의 정자낭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구왕은 자신이 아직도 산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미를 다시 나가는 거죠. 벌 여왕 교체하지 말고 한번 가만 내둬 보세요.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데요, 이거는 구왕일 때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왕일 때 3년 정도, 3년 이쪽 정도에 교미 나갑니다. 증명을 합니다. 증명. 벌들한테 증명. 나는 아직도 산란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교미를 나갑니다. 뭐 하려고? 숯벌의 정자낭을 받으러. 자, 이거는 구왕일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 8월의 여왕이요.
7, 8월에요. 아, 신앙이라고 좋다고 갖고 왔죠. 초보자들 뭔지 다죠? 날개 자르게 해버립니다. 7, 8월의 여왕은 미완성의 여왕입니다. 미완성의 여왕. 아니, 완성된 여왕도 있어요. 7, 8월의 여왕은 대부분 미완성의 여왕입니다. 뭐라고요? 너갱이 빠진 여왕이라니. 너갱이 빠진 여왕이 7, 8월의 여왕인데, 이걸 신왕이라고 사와가지고 날개를 탁 잘라버립니다. 야, 교미 다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왕 사라진다 소리 잘 하잖아요. 어, 여왕 어디 갔지? 그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7, 8월의 여왕. 잘 사라집니다, 이거. 산란하다고도 사라져버려요. 왜요? 숯벌 잘라냈죠. 여러분, 숯벌 잘라내버리잖아요. 군복 안 일으키려고. 숯벌 잘라내버렸죠. 그러니까, 월등한 숯벌이 없는 거예요. 미완성의 숯벌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7, 8월의 여왕은. 정랑을 제대로 갖춘 숯벌과 교미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교미를 나가죠. 근데 이 시기면 뭐죠? 말벌입니다. 말벌. 말벌이 활개를 칠 때 이 시기면. 7, 8월의 여왕은. 그러니까 교미를 재교미 나갔다 어떻게 돼요? 말벌한테 잡혀먹는 여왕이 많습니다. 생각 외로 많아요. 말벌한테. 특히 흑말벌한테 기가 막히게 잡아갑니다. 미완성의 여왕이기 때문에 다시 교미를 나가야 되는데 말벌에 작살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여러분이 벌통을 쫙 놓죠. 그러니까 지그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옆 벌통으로 들어갔다가 원래 지그집은 여기인데 옆 벌통으로 들어갔다가 여왕과 여왕끼리 만나면 박살입니다. 그럼 여왕 둘 다 작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통만 없어졌는데 두 통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왕이. 이게 7, 8월의 여왕이다 이 말이죠. 날개 자르지 마세요. 날개 자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럼 날개를 잘라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요? 아이씨. 장수농약사건데 자수로 바뀌었네. 장수농약사건. 자, 날개를 잘라도 되는 날개를 잘라도 되는 자. 어떤 자가 있을까요? 여왕을 잘 만드는 자. 여왕을 잘 만드는 사람 날개 잘라도 돼요. 교차하면 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여왕을 바꾼다고 그러죠? 저 이 사람들 이해 안 갑니다. 네, 저는 절대 이해가 안 가요. 뭐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여왕을 교체하는 사람도 날개를 잘라도 됩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요, 날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자르기 때문에, 여왕을 교체하기 때문에, 여왕이 두 번 교미 나가든가 한 번 교미 나가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개 잘라도 돼요. 여왕을 잘 만드는 사람도 날개 잘라도 돼요. 없어지면 또 만들지 뭐. 계속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근데 초보자는요, 여왕 어떻게 만들 건데요? 왜 자릅니까, 날개? 너갱이 빠진 여왕 가지고 뭐 하려고 날개를 자르냐 이 말이죠. 재밌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장수 농약사과가 세상의 이치를 거슬려서 농약으로 사과를 키우는 게 장수 농약사과입니다. 장수 사과가 농약으로 사과를 키우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딴 곳도 아니고 전북입니다. 전북. 장수가 지명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전북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드립니다. 전북 장수 사과입니다. 이게 농약 사과라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아, 이놈의
농약 사과 얘기하다가 또 잊어먹었습니다. 아, 연달아서 갔어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는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건 뭐와 같냐? 흐르는 물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란 흐르는 물을 막는 것과 같은 자입니다. 흐르는 물을 막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역류시켜보겠다 이 얘기죠. 그냥 역류시켜보겠다 이 얘기예요. 물이 역류되든가요? 안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댐 터져버리잖아요. 이 흐르는 물 막아버리면 댐 터져버립니다. 그죠? 댐이 터져요. 또 뭐 있죠? 물 썩어요. 흐르는 물을 막아버리면 댐이 터져버리고 물 썩고 물난리 나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뭐 또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아, 이 장수 농약사과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아. 여왕.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장수 농약사과 얘기를 하다가 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라는 점이 의외로 많아요. 인천 장수도 있고 어디 경북 어디도 경남인가 경북인가 어디도 장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전북이라고 딱 붙여줍니다. 예전에는 장수 농약사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전라북도 장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꼭. 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꿀벌을 싸그리 죽여 인간을 병들게 하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건 장수, 전라북도 장수 농약사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요. 잊어버렸습니다. 또 생각나면 다음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파괴되고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벌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결과만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